국내 연구진이 남극에서 피는 꽃이 기후변화로 활성화된 곰팡이에 감염돼 병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개미자리의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 곰팡이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활성화돼 식물에 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